점숭님의 종목입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죠. 9,540원에 10%. 잘 가네요. 아니 화승엔터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네. 한세실업, 여건무역 이렇게 의류 패션 관련돼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쪽이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 관점인지 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붙으면서 주가도 좋습니다. 화승엔터만 해도요. 최근 들어서 시장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로 올라가요. 그래요. 네. 지금 탄력이 붙었습니다. 오늘도 6%를 쏘고 있죠. 8,500원. 자,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9,500원 매수 가격까지 볼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화승엔터 지금 컨디션은 좋은데요. 어떻게 볼까요? 자, 오늘 어제 뭐 이번 주에도 이제 시장 그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뭐 워닝 IPS도 이제 그런 진단 해드렸습니다만 시장 내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주가 이미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그 월봉 보시면 지금 원위치였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적으로 빨지도 없고. 근데 실적이 이 기업이 나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내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800억, 5,000억 좀 안 되는데, 내년 또 영업이익은,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이제 많이 좀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 지금 동안 찌글찌글 했었던 것이고, 근데 반면에 또 이제 내년 예상 실적은 올해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 300억 초반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1,000억 가까이 예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격 인상 일단 들어갔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계속 낮아지니까 그동안 가격 인상한 효과가 내년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도 자산 가치가 이미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물가는 낮아지고 가격 올려서 기업들이 물가 내린다 해가지고 원자재 내린다 해가지고 가격 내립니까? 안 하죠. 마트에서 그냥 원 플러스 원 한 정도 뭐 한 번 뭐 세일한다든지 그 정도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가가 내년에 3% 미만으로 낮아지고 2% 초반까지 낮아진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가격 올랐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명목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들 지금 섬유유업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런 종목이. 그냥 지금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뭐 그쪽 섹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수가 조금 이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죠. 수출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주가는 이미 이제 처절하게 빠진 상태에서 예, 내년 실적도 증가하니까 미리 좀 선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올 연초 1월 달이었던 한 11,000원, 12,000원 정도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아직은 이제 시장 상황이 조금 찌글찌글하고 좀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그런 가격대, 한 9,500원에서 10,000원 초반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후에 조금 살짝 눌러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점 이탈하고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 1차 목표가는 한 9,500원, 2차는 돌파 시에 예, 11,000원, 2,000원 정도 설정하시고 홀딩에 나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